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들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과 관련된 대국민 연설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동향까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선 3분기 경상수지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까지 발표가 되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부총리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미래차 바이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추진회의인데요. 관련된 정책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관련된 시장 분위기 함께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에서는 신년 특사 심사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